여러분들 이제 이 전당대회 4일간 계속되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계속 이렇게 내보내면서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여러분들 민주당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주 요약을 잘했네요.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상원 원내대표, 하원 원내대표가 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도록 그렇게 권했다. 예, 오랜 우군인 전 하원의장인 펠로시마저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를 못 이긴다. 예,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면 이제 민주당의 척 슈머, 예, 대단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영향력이 센 사람이죠. 척 슈머 상원 대표, 국가와 당을 위해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플리스 하원 원내대표. 이게 아마 중요하 모양입니다. 미국 대선과 동시에 3분의 1을 이름 바꾸는 상하원 여러분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민주당이 대패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후보직 고수가 상원 하원을 장악하려는 당의 바람을 손상할 수 있고 민주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내놓고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선출하네요. 하원은 전부 다 여러분들 선거가 열리고 상원은 3분의 1이 바뀌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거네요. 대선에서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가 압승하고 상하원에서 다 압승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권력이 여러분들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아주 뭐 독설가로 유명한 이 펠로시 전 하원의장. 그동안 여러 번 뭐 정치적 사건 가운데서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설할 때 뒤에 종이를 찢어버리는, 서류를 찢어버리는 이 장면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뭐 나름대로 펠로시도 소신껏 했겠죠. 펠로시 전 의장도 이렇게 나섰는데 공화당 전당대회가 일어나는 동안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계속 뭘 내보내는가 하니까 코비드 테스트를 여러분들 양성 반응을 받고 난 다음에 델라웨어로 에어포스 1을 타고 트랩을 내려오는 바이든 대통령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 프레자일 루킹 바이든, 프레자일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약한 이런 뜻이죠. 아주 약한 모습의 바이든, 천천히 에어포스 1에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 스텝을 내려오다 코비드 테스트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시청자들이 또 불안할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뭐 많이 약해졌네요. 하체나 이런 걸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아주 조심조심 내려오는 그런 거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건 뭐 수십억짜리 여러분들 광고인 것 같아요. 한참 이쪽은 여러분 공화당에 열기가 여러분들 열기가 강한 그런 공화당 전당대회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방금 코비드 테스트를 받고 에어포스 1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델라웨어 이름 자택으로 돌아오는 델라웨어 자택인지 아니면 뭐 델라우로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데 이걸 여러분들 지금은 뭐 이미지만 보지만 이걸 짧은 영상을 보게 되면 조마조마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는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다 내려온 다음에 바로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방탄 차에 들어가는데도 육체적인 그런 어시스턴트 지원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아마 댁으로 가시는 모양이네. 레호보스 홈이냐. 그리고 미국의 이런 비밀 경호국이 대통령 여러분들 방탄차에 타자마자 그 다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는 대통령의 다리를 안쪽으로 집어넣어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거를 미국 경호원이 여러분들 도움을 줘야 될 정도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군부를 계속 띄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름 360억 정도 매달 대선까지 한 360조 이상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I'm sick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남겨가지고 이게 또 화제가 되네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X 트위터 이름 글을 남긴 겁니다. 나는 아프다. 이번 선거를 매수하려 하는 일론 머스크와 그의 부유한 친구들이란 글을 올렸다. 합법적으로 돈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네요. 뉴욕타임스는 아주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호 매체죠. 바이든 사퇴 요구에 점점 수용적으로 자세를 변화하고 있다. 자세를 변화하고 있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언론이 부채를 계속 하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한쪽은 축제 분위기였고 다른 한쪽은 바이든 대통령 이름들 코비드 테스트를 받고 델라웨어 자기 집으로 돌아온 과정에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건강해야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